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면은 미리 알리시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미리 알리시고, 어제도 말씀 나누었습니다만은 처음부터 결론부터 내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인도를 받으면은 여러분 이미 성경에 다 앞으로 더 큰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들이 올 것을 미리 말씀 다 하셨어요. 그래서 제대로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 어떤 환란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아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때그때 우리가 인도받아 나가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지, 이미 성경에 다 미리 말씀하셨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결론부터 내고 인도해 나가시고 미리 알리시고 나가시는. 그래서 창세기 18장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일을 선지자들에게 미리 알리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자신과 현장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는 것 같지만은 아닙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세상을 봐도 그렇고요,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뭔가 대단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세상을 봐도 그렇고 현장을 보면 볼수록, 또 사람을 봐도 내 자신을 봐도요, 절대 불가능입니다. 이 사실들이 사실 인정이 안 되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제대로 인정이 되어지면은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게 되고, 그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제일 힘든 부분들이 이 부분이 아닌가. 뭔가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부분들, 뭔가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인 줄 알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인간은 절대 불가능이라는 사실. 사실 이 땅에 일어난 일들 자신이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철저하게 아셔야 될 것은 나도 세상도 현장도 절대 불가능이라는 거. 이걸 가지고 보면은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올 수 있어요. 절대 불가능이라는 것.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절대 불가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절대 가능만으로 모든 것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이죠. 절대 가능만으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답을 아는 사람은, 아, 하나님 주신 절대 가능만이다라는 사실에 대한 답을 아는 사람은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에 집중하게 돼 있어.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임을 알 때에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오직 성령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게 여기에 집중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인데 여기에 집중했는데 역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장을 보면 볼수록 불가능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나 자신을 보면 볼수록 또 불가능해요. 뭔가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 착각이에요.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인 타락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다섯 가지 기둥 가운데서 칼빈이 이야기한 다섯 가지 기둥 가운데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전적 부패, 전적인 타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절대 불가능해요. 그 어느 누구도 사실 세상에 잘 되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이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절대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절대 가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절대 가능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자는 나오는 결론이 뭐냐? 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집중하면 할수록 나오는 응답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마무리 때 결론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 찬양, 여러 찬양 가운데 특별히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껴지는 부분들이 정말로 내게로부터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바꾸는 것, 이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전부 다 내게로부터 내게로 향하고 있거든요. 시선이 나 중심이기 때문에 내게로 향하고 있어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볼 때에 그때 나의 삶이 주의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 우리는 딴 거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딴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부분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얼만큼 집중하냐에 따라서 여기에 모든 현장에는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현장에는 내가 주님 바라보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요. 이게 진짜 진정한 응답이죠, 사실은. 그래서 어제 제가 메시지 마무리 부분들에 우리가 믿음 회복 해야 될 아홉 가지 세팅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형상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나는 나의 영은 보좌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 나의 영은 보좌를 향해야 된다라는 거. 내가 나의 영은 보좌를 향하여 보좌의 축복을 하는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속에 주어진 그게 구원이죠. 보좌 시공간 237의 빛, 그 복음입니다.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에요. 보좌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요. 그리고 오직 성령되어야 땅끝까지 증인되어져. 성령은 세계복음화의 영이에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영이고 세계복음화의 영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될 때 237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138 아닙니까? 여기 138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보좌와 시공과 237의 위로부터 주어지는 이 축복이 복음이고요, 이게 내 안에 심어지는 것, 그게 구원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시켰고 내 영을 살리셨고 내 마음의 에덴의 동산보다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축복된 역사로 내 안에 시작하셨어요. 구원의 역사예요.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은 저절로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로 나타나게 됩니다. 움직이는 현장에 나타나는 보좌의 축복이, 이게 전도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진짜 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나의 영이 보좌를 바라보게 될 때에 그때 세계복음화의 귀중한 역사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237의 빛의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 여러분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갈수록 저는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뭘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뭘 한다는 그 자체가 다른 것들을 자꾸 만들어내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만 집중하면 돼요. 그 모든 현장의 역사는 하나님이 일으킨다라는 거. 우리 체질 자체가 이게 안 믿어져요. 사실은 이게 안 믿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들을 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보고 현장을 보고 진짜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 주신 절대 가능, 하나님만이 절대 가능이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은 저절로 여기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아, 다른 것이 필요치 않는 것이구나. 여기에 집중할 때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삶의 현장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미리 현장의 컨텐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미리 알리신다라는 것, 결론부터 주고 말씀하시고 이루고 하신다는 것. 그래서 현장입니다. 현장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현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이 고백되어지고 인정되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 이 이야기를 숱하게 듣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저는 깜짝깜짝 제 자신을 보면서 놀래, 아,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솔직히 제 자신은 하나님을 안 믿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생각이 돼야 되고 내가 계획이 나야 되고 내 방법이 나야 되고 그래서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회 현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진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사실이 믿어지는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어떤 문제와 사건을 당해도 절대적인 평안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인데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잘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그러면 잘된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망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인데 여러분 일이 안 되면 아 이거 하나님이 안 되게 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평안해요. 이건 자기 스스로 위로를 하라 그 말에 하고 달라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열 가지 발판이 발판될 수 있는 귀중한 첫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거기서 갈등들이 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뭐냐, 이건 그냥 주권이 아니라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주권. 이 주권을 가진 자에게 수많은 현장들이 있잖아요. 그 수많은 현장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는 뭘 찾느냐, 주권 속에서 나오는 절대 계획입니다. 왜냐, 수많은 현장들이 있는데 그냥 그 수많은 현장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을 붙잡는 거예요. 이런저런 많은 모든 걸 붙잡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절대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 절대 계획을 우리는 현장에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계획을 붙잡는 거기에 실제로 뭐냐, 절대 언약이 보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게 절대 언약이 보여지면서 그 절대 언약 속에서 나가는 길의 역사 보이는데 그게 절대 여정입니다. 언약 가지고 나가는 삶의 여정이 절대 여정이에요. 사실은 언약 모르고 살아간다, 절대 여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결국은 우리는 뭡니까, 그 길을 따라가면서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절대 여정을 따라갈 때 하나님 원하시는 절대 목표가 딱 보여지죠. 나오게 되죠. 이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제가 여러분 어떤 말들을 하든지 어떤 부분에 인도를 받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 그 속에서 말들도 내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여기에 대한 자부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주권이거든, 절대 주권이거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 그러면 그 말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
절대 주권입니다. 그 속에 수많은 많은 부분들 보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붙잡는 것이고요. 그 계획을 붙잡게 될 때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언약이, 계획 속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언약이,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가는 여정, 거기에 나오는 목표 따라 나오게 되죠. 그러면은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준비가 나옵니다. 정말 이 부분들을 우리가 신앙으로 딱 가지게 되면 모든 것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1, 3, 8, 우리가 집중하게 될 때 역사는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 이걸 사실 붙잡게 될 때 하나님의 준비가 나타나는데 그게 뭡니까? 사실은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모든 걸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따라오라 했어요. 사실은 단순히 그냥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 그 말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준비해놓고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잠든 평안과 안식을 주님께서 주시게 놓고 여기 바로 이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짐은 가벼우니라. 여러분 주님 준비해 놓으니까 그 따라가는 게 쉽고 가벼운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부르셔서 오라고 하시고 안식을 주시면서 사도행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잖아요. 자, 오라고 하시고 안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준비해 놓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1장 14절에 모인 사람이, 사도행 1장 14절에 마가다라백 모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지고 모인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나타내는데 사도행 2장 9절에 11절에 보면은 15개 나라를 준비해 놓고 전부 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내가 뭔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만 가지면은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모든 준비를 하는 게 준비시켜 놓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사도행전 8장 26절 40절에 보면은 에티오피아 내시를 준비해 놓고 그게 빌립을 갖다 붙였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사실은 사도행전 5번이고 6번이고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안디옥 교회에 환난을 당했는데 그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께 딱 탄생시키는 겁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준비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 3, 8 집중하면은 진짜 역사는 어떻게 역사가 나타나는 건 우리는 사실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왜냐? 성령은 정확한 인도기 때문에. 여러분을 잘 알고 현장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장 정확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데 올바른 신앙 가지게 될 때 여기에 모든 것 하나님께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이신다라는 거. 그러면 세 번째 뭡니까? 여기에 인도받는 하나님의 방법이 나옵니다. 진짜 현장에 보면은 많은 현장 속에 예비단체가 있어. 예비단체 하나님의 준비 속에서 예비된 자가 있어요. 뭐를 알 수 있느냐? 말씀 운동 해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예비되어 있구나. 말씀 운동 해보면 알아요. 그래서 박가리 목사님 계속 이야기하는 다락방 운동하라. 자기는 다락방 운동하는 게 힘이 나고 행복하다 했잖아요. 말씀 운동 해보면 압니다. 아, 이 사람이 예비된 사람이구나. 예비된 사람 가운데 나오는 것이 뭡니까? 여기에 제자가 나오고요. 여기에 제자를 넘어서 사명자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준비해놓고 하나님 방금 말씀 운동을 통해서 참된 한마디로 제자 일꾼을 찾아 나가는 이게 하나님 방법.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을 이루어 나가요. 여러분 중에 가장 중요한 만남의 축복, 하나님 가장 귀중한 축복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 가운데 만남의 축복 주신 거, 교회와의 만남, 주의 종들과의 만남, 정말로 여러분 구역 근찰로서 구역 식구들이 여러분을 만난 거, 이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주어지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모르거든요. 생각도 없이 그렇게 교회 오고, 생각도 없이 주의 종들 대하고, 생각도 없이 구역 식구들은 근찰들 대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모든 것 준비했다면은 여러분을 왜 세웠겠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한 축복을 받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남의 축복을 누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제대로 인도받는 사람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주의 종들이 어떤 주의 종들인가 알아야 되고요, 정말로 내가 그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제대로 된 응답이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사람입니다. 일꾼, 제자입니다. 제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용의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미리 준비된 현장의 역사들 한번 보십시다. 시작이 거기에 보면 나오죠. 첫 선교지가 나오고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소아시아에서 시작된 선교의 사실이죠. 거기에 문이 막혔는데 그거로 말미암아 전환점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바로 마게도냐를 소아시아에서 나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결국은 종착역이 나옵니다. 종착점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19장 21절의 로마입니다. 소아시아에서 나와서 마게도냐를 거쳐서 종착역은 로마입니다. 이 사실까지 보고 바울이 나간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미리 현장을 봤다는 말이에요. 미리 현장을. 그러면 여기에 첫 선교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조직 팀의 축복입니다. 13장 1절에서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은 만남의 축복이고 팀의 축복이고 시스템 조직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바나바가 나오죠. 그 바나바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그게 이 바나바는 사실은 구브로 사람이면서 많은 활동을 안디옥에서 한 사람이에요. 구브로 사람이면서 사도행전 4장 36절에 나옵니다. 구브로에서 난 외이족 한 사람이 자기 재산을 갖다 팔고 복음 듣고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레위족입니다, 바나바는. 근데 구브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은 레위인에게는 원래는 땅이 주어지지 않았죠. 근데 이 바나바가, 여러분 사도행 2장과 4장에 대한 내용들 아시죠? 4장에 보면 바나바 자기 땅 다 내놓고 주님을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땅을 가지고 있다는 건 자기가 지금까지 다른 곳으로 살아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내는, 단순히 땅을 내는 게 아니라 나는 지금부터 진짜 주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라는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게 바나바예요. 그런데 안디옥에서 많은 활동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나바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이 누굽니까? 니게르라는,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니게르, 흑인입니다. 니게르.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좀 뭔가 수준이 그런 사람일수록 차별을 잘해요. 수준이 낮은 사람일수록. 그런데 진짜 수준이 높은 사람은 차별 안 합니다. 진짜 엘리트들 보면요,
뭔가 속으로는 뭔가 갖고 있을지 모르고 그러나 사람들 보면은 뭔가 다 인정을 하고 이렇게 대해요. 여기에 니게르 흑인,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인종차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시대에 인종차별하지 않고 흑인이 여기 한 팀으로 되었다는 게 이건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바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 이 젖동생이라는 말이 뭔 말인가 알죠? 예? 마나엔 나오는 젖동생 마나엔. 그것도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 젖동생이란 말은 친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왕족입니다, 사실은. 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왕족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한 팀이 되었어요. 이게 대단한 것이죠. 그 다음에 예 하나 더 빠져요. 중간에 하나 구레네 사람 누기요. 루기요. 구레네 사람. 루기요는 어떤 사람은 누가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누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떻든 루기요. 구레네 사람 루기요. 여기에 바울이 같이 팀이 딱 된 겁니다. 자, 이 사람들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결국 어디든 뛰쳐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고 어디든지 파송될 만한 사람들이었고 거기에 실력과 지식을 갖춘 바울이 같이 붙게 된 거예요. 현장을 아는 사람, 진짜 예루살렘을 아는 사람, 그게 앞으로 사역을 위해서 뛰어나갈 수 있는 사람, 그러면서 거기에 지식과 실력을 갖춘 바울이 따라 붙였어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까? 거기 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느냐? 자기가 모르고 복음 전하는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바울이 생을 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거기 있었던 거예요. 복음 몰랐을 때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앞섰기 때문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복음의 역사를 증거해야 되겠다. 거기에 바울은 생을 걸고 선교 현장에 인도받은 겁니다. 이 다섯 명이 딱 팀이 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여기에 현장의 방법이 나오는데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2절에 또 3절에 4절에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계속해서 나오죠. 성령 인도받는 것.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또 뭐 하느냐? 금식도 하고요. 굶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요. 여러분 주위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과 한 팀이 되어 있습니까? 그걸 여러분 중요하게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사실은 안디옥교회는 선교가 될 수밖에 없는 팀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 팀을 만드셨어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렇다면 내 주위에는 나는 누구와 팀들이 되어지고 있는 조직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그걸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요. 철저하게 이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담겨져야 될, 얼마나 마음에 담겨질지 모르지만은 성령 인지 받지 않으면 지나놓고 보면 열매 하나도 안 나와요.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이기 때문에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들이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절, 3절, 4절에 계속해서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보세요. 성령 인도받아 나갔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흑암이 꺾여지고 한마디로 무속인을 꺾어버리고 거기에 찾아낸 이 인물이 총독입니다. 흑암이 꺾여지고 여기에 총독이 복음 받고 나오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받아 나가게 될 하나님께서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킨다라는 것.
그런데 또 사역을 하다가 문이 막혔습니다. 우리는 문이 막히면은 대부분 포기하거나 몸부린 채요. 안 그렇습니까? 문이 막히면은 포기하거나 몸부린 채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렸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이 뭡니까? 중량에서 여기서 우리가 중량에 봐야 될 부분들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는지라.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스도를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는데 성령이 허락하지 않은 부분들이고, 그래서 비두니아를 거쳐서 드로아, 이 드로아가 마게도냐죠. 그리고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에 이르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문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면은 그걸 누가 열겠습니까? 여러분, 뭔가 문이 막히면 아,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돼요. 일이 안 되게 하는 건 아, 하나님께서 안 되게 하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게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일이 되게 하면 이건 내가 교만하는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비두니아는 이미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많은 신자들이 이미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에 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뭐냐? 드로아로, 한 마게도냐로 그 속에서 들어왔는데 거기에서 연결된 첫 관문이 바로 빌립보였다라는 거. 그러면서 거기에 점쟁이 들린, 귀신 들린 여자를 고치는 사건이 나오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저만은 귀신 들린 요정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부분들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17절에 보면은 이미 귀신도 바울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종 바울을 귀신도 알았어요. 17절에 보면은 거기에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아시고요, 마귀 귀신도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현장에 막 무당 현장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 귀신 들린 무당이 이미 알고 송 뿌리고 막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있잖아요. 압니다. 하나님도 알고 귀신도 압니다. 기가 막히게. 이미 여기 귀신 들린 사람이 바울을 보고 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또 결국은 감옥에도 역사가 일어나죠. 핍박받아가지고 결국 감옥에 가는데 그 감옥에 또 하나님이 역사를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킨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결론입니다. 여기 결론 부분을 미리 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실을 얼마나 누리느냐 이겁니다. 13장에도 마찬가지고 16장에도 마찬가지고 얼마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실들을 누리느냐. 동행의 비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허감 꺾는 건세가 나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누리면 누릴수록 그 속에 귀신의 역사들이 떠나는 건세가 나오고요, 그 허감 꺾는 건세가 나오니까 거기 나오는 결과가 뭐냐, 치유가 나오는 것이죠. 이게 13장, 16장, 19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19장에 봅시다. 종착역인 로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먼저 사도행전 19장 로마로 가기 전에 여기에 포인트 7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7가지가 있는데 자, 잘 한번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7절에 바울이 들어가서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물었죠. 너희가 믿을 때 뭐요? 성령을 받았느냐.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대충 생각 안 믿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정확하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진짜 갈수록 영적인 사실을 안 믿어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문제 가운데 다 빠지고 있는데,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정말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 모든 그런 그런들마다 이거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에 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두란노에서 2년 동안에 제자들을 키우게 되죠. 두란노에서 2년 동안에 제자 사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결국 나오는 것이 뭡니까? 11절에서 16절에 보면 마술사를 결박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인도받아서 함께 하시니까 여기에 마술사들이 꺾여지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서 17절, 20절에 보면은 그 속에 에베소 지역에 많은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이 응답을 가지고 21절에 보면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허감이 꺾여지는 어마어마한 근세가 나타남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 한번 성경 한번 보세요. 19장 한번 보세요. 넘어가서 성경 한번 보세요.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19장 21절에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기에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 가기를 예루살렘에 가기를 격려하고 로마로 갔다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여기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 말은 옛날 지금 작정하러 있는데 원래는 경영하여라고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기로 영으로 성령으로 경영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경영해서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도 간다라는 거. 여기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경영해서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도 간다라는 거. 그래서 주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어디 현장에서든지.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이런 현장을 미리 딱 보고 그 다음에 23절에 34절에 보면은 아데미스 신전에 소동이 일어나죠. 여기 아데미 신전에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 소동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서기장이 나옵니다. 어떤 면은 로마에서 임명된 자입니다. 이것을 잠재운 사람이 서기장인데 이 서기장은 로마에서 임명된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런 복음 가지고 나가면 불신자도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용하세요. 활용하세요. 진짜 여러분 복음 가지고 현장에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불신자도 활용하셔서 하나님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요 사실 잊지 마세요.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은 진짜 우리가 모든 것에 성령 인도 받는 체질이 돼야 합니다. 모든 것에. 갈수록 이 말이 어리석은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정말로 이 일은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한다면 우리는 성령 인도받는 그 부분에 모든 관심만 모으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대가 갈수록 성령 인도 말 이 자체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뭐 내가 하면 되지?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내가 계획 세우고 내가 하면 되지. 눈에 보이는 것까지 사단이 다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성령 인도 이 말 자체가 그렇게 힘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성령.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나 기도하는 이유도 그게 아닙니다. 그거잖아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도 진짜 성령 인도받아서 섬겨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지나놓고 오면은 여러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고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구역을 섬기는 일에서도 내가 정말 오늘 내 걸음걸음을 성령 인도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고, 성령 인도 속에서 만남이 되어지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인도받아 가야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인도만 받으면 다 됩니다. 그 인도만.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의 보기에는 안 좋은 그 결과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성령 인도받고 행하는 모든 것 속에 사람을 살리는 역사들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역사들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된 응답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걸음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귀한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받는 우리 권사님들 다 되게 하시고, 이분들 통해서 구역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며 또 복음 전하는 귀한 주의 종들이 힘을 얻고 또 우리 교회 렘넌트들이 살아나는 기준한 응답에 쓰임받는 우리 건찰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이분들의 가정과 산업과 모든 후손들 축복하셔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들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현장을 놓고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또 이들이 섬기는 구역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